이번에 작성할 ANN에 대해서 간략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니까, 이게 최종 재화가 도착하는 장소가 452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예를 들면은, 이 짜장면이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이죠. 장소죠, 여기가. 그리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밀가루라든가 단무지, 춘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2차적인 재료들이 도착하는 장소들이 이와 같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춘장이나 단무지는 또다시 어떤 물을 재배하거나 하는 또 다른 원료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하나의 짜장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 단계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인구 20만 명이 우리가 도시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양과 종류의 상품을 소비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단계, 단무지라고 합시다. 451번은 단무지는 무우밭에서부터 어떤 가공 공장, 단무지 가공 공장으로 해서 어딘가로 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이고, 짜장면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뭔가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어쨌거나 어떤 T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대별로 이동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원산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시간이 있고, 또이또 중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까지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ANN을 작성할 때 많은 전제를 단순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변수들을 막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모든 중간재든 소비재든 그런 균일하다. 균일하게 어떻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냉동 보관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생선은 화로를 운송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것들은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통닭같이 식기 전에 배달해야 될 것도 있고, 피자같이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일단 가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상품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송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브리 시티즌을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각 상품들을 동일한 양을 소비한다. 그러니까 시민 A가 1년에 짜장면을 5그릇 소비한다고 가정하면은, 다른 모든 시민들도 1년에 짜장면을 5그릇을 소비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덕트는 동일한 장소에서 저장된다. 모든 저장 조건이 똑같다는 것은, 뭐 화로든 살아있는 생선이든 밀가루든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든 다 동일한 조건에서 저장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다 가정일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할 것이냐 하니까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CSP를 추가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뽑아내게 될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복잡한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도시 내에서 물류 모든 제품들의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그 중간 가공 단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아웃풋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아웃풋은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중간재, 인터미디엇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조건이 뭐냐니까 만족시키는 거죠. 뭘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뭘 미니마이즈 하느냐니까 토탈 이동 거리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이 프로덕션 사이트의 토탈 이동 거리 사이들의 토탈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이 로케이션들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CSP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CSP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그 무빙 딜리버리 메서드가 다르겠죠. 어떤 것들은 냉동 상태, 어떤 것들은 뜨거운 상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토리지도 상품명마다 다 다르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 시점도 다르죠. 일단은 지금 이제 1년에 짜장면을 5그릇씩 평균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1년 중에 분산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몰아서 그냥 다 소비한다는 식으로도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 소비하는 것은 시간 간격이 있죠. 따라서 컨슈밍 타임, 그러니까 인터벌이죠. 인터벌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CSP가 더 이제 추가하게 될 텐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 어셈션이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가정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 요소들을, 제약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ANN이 구성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시 내의, 결국 목표는 뭐냐니까 도시 내의 총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그저 사람이 또 가지 않고 그 짜장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하기 위해서 짜장면도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배달원도 가죠. 근데 짜장면 무게는 뭐 예를 들어서 300g이다고 한다면은 그 오토바이는 뭐 200kg, 사람은 뭐 60kg. 그 굳이 300g을 배달하기 위해서 수백 배의 어떤 그 유형 자산들이 움직이게 되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점에서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면은 이동되는 실제 자산들의 양, 무게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동 거리만 고려하겠습니다. 이동 거리만 고려해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도시 내의 각종 재화의 중간 생산 지점, 각종 재화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짬뽕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안경, 책상,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재화들이 있죠. 그 재화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1만 종의 프로덕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각 프로덕트는 약 100개의 뭐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만 곱하기 100만 개의 100만 종류의 재화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100만 종류의 유형의 재화, 일단 무형은 뺐습니다. 유형의 재화 상품이 그 움직이는 그리들의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각 사이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 각 사이트의 숫자와 위치죠. 로케이션 숫자도 해야 되겠네. 숫자와 위치,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즈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될 것이 넘버, 숫자, 그리고 각 중간 그 프로덕션 사이트의 크기, 규모, 그리고 위치, 요것들을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구성했던 가상의 신도시, 가상의 신도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ANN 자체가 이처럼 이러한 종류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죠. 일단 100만 종이 구현할 수 있는 사이트 내의 위치는 거의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무한한 경우의 수 중에서 유한한 가능성에 따라서 딱딱 지점을, 예를 들어서 1000군데면 1000군데, 만 개면 만 개의 위치를 뽑아내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뭐 사실 ANN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죠. 그럼 같이 한번 코딩 단계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